네, 안녕하세요. GQ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런던을 상징하는 빅벤 보실 수 있고 런던 아이도 볼 수 있고요. 네, 이곳에 왜 왔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영국 런던에 와 있는데요. 일단 첫째 날은 디너 파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완전 그냥 파티다 파티야. 미쳤어. 사람 진짜 많아. 그리고 두 번째 날 일정은 드디어 대망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붙게 됐는데 오! 오! 씨! 오! 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토니 크로스 선수의 은퇴전, 마르크 로이스 선수의 은퇴전. 아, 정말 모든 것들이 걸린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 너무 설레네요,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꿈꿔왔던 건데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국의 상징, 더블 데커 버스. 처음 타보네요. 아, 2층에 타야 묘미인데 2층엔 벌써 꽉 찼다. 어쩔 수 없죠. 2층. 낭만적이네요. 뭔가 아침에 달리기도 하는데. 네, 달리기 했어. 아, 외국에서 이렇게 러닝을 처음 해보거든요.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보는 다 풍경이고 날씨도 너무 좋고 뛰기 덥지도 않고 쌀쌀하니까. 자, 버스 타고 이제 배를 타러 왔습니다. 호화롭다, 호화로워. 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데? 크루즈라고 해야 되나요? 아, 땡큐. 아, 배에 들어왔는데 인파가 엄청나네요. 들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올라가 볼까요? 와. 야, 호화롭다, 호화로워. 하이네켄 맥주랑 크루즈랑. 야, 좋다. 지금 배에서 내리고 가는 길인데 이렇게 이벤트를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준비해놨네요. 저기도 뭐 있다. 와, 들어가 볼까요? 와, 완전 그냥 파티다 파티야. 오, 사람 진짜 많아. 지금 보시면은 약간 빨간색, 초록색이 하이네켄 시그니처잖아요. 되게 심플한데 되게 분위기 있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라이브 밴드 공연도 하고 있고. 이게 생맥주인데 눈알 뿌리예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어, 진짜요? 잘 못 마시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마셨다가 이거 마셨다. 위화감이 없으니까. 야, 밖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 아, 이게 그 야외에도 있고. 와, 너무 좋다. Can I just ask you right afterwards? We're starting to get everybody back in sight. Once you're done with what you're doing, you'll have to find out. 축구 선수구나. 우와. 아, 저 느낌이 가운데서 컷 chimes. We are reminded that the night is still young. 어떤 공간이 생겼어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하는데 DJ분께서 음악을 주도하고 계시고 기념사진 찍는 데 되는 것 같아요. 가르스베이 비기어를 들고 직접 왔습니다. 와, 진짜. 우리 영태 형님이 토트넘 계실 때부터 있던, 최근엔 또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뛰었었고, 선수가 또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스케일이 한 번 더 놀라고 갑니다. 정말 알찬 하루를 보냈는데 약간 꿈 같습니다 지금. 내일은 더 아마 황홀하겠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ould you like a zero? Thank you. Yes, you're welcome. 어젠 파티였는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맥주랑 이것저것 먹으면서 함께하는 자리가 있나 봐요. 오! 고! 맥주 따르는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 따르는 게 아니라 위에 거품의 양이라든지 절묘하게 좀 맞춰야 되나 봐. 긴장하셨어. 긴장하셨어. 예, 벌써 탈락하신 것 같은데. 영국에 갔으니까 피시앤칩스. 와. 맛있네요. 아니 뭐 감자튀김이랑은 진짜 엄청 잘 어울리네요. 도시 전체가 좀 들떠있는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 슬슬 유니폼으로 갈아입으시고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경기장. 도르트문트 유니폼 엄청 많다. 이쪽이 약간 도르트문트 구역인가? 여기가 디 오프남스라고 하이네켄이 운영하는 바 같아요. 야, 또 땡큐. 야, 뭐 이런 데 가면 계속 주십니다, 맥주를. 라운지 같은 곳이에요. 아, 바르셀로나. 제일 좋아하는 팀이잖아요. 네, 리오넬 메시 유니폼 이 버전 있거든요. 아, 집에. 진짜? 케인 토트넘 시절, 더리우트 아약스 시절인데 지금은 둘 다 김민재 선수랑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죠. 여기 박물관인데요. 약간 지금 살짝 왔어요. 이거 왜냐 TV에서만 보던 건데 지금 여기 가니까 살짝 왔어. 와. 와, 드디어 들어갑니다. 와. 규모가 진짜 크다. 자, 지금 선수들이 나와서 몸을 풀고 있고 저쪽 보시면 이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그리고 이쪽은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네. 와. 벌써부터 지금 전쟁이에요. 이제는 진짜 시작입니다. 가자! 몇 대 몇 대로 이길 거다? 저요? 레알 마드리드 2대 0 봅니다. 오! 우와! 씨. 근데 도르트문트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오! 우와! 우와! 못났어! 우와!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득점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반전 끝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도르트문트가 경기력이 좋아서 되게 팽팽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후반전에는 아마 골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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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트문트! 와! 코너킥 상황에서 살짝 돌려서 던져. 야,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축제. 네, 경기 끝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 선수들이 이 팬분들과 함께 축하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이네켄과 함께 했던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루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